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세계 최고 미녀인 오드리 헵번과 올리비아 핫셀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도 피해가지 못한 야속한 그 이름 세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서 이상 신호를 보내오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퇴행성 무릎관절염인데 노인성 질환인 무릎관절염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0%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으로 심하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톡톡 건강토크 이번 시간에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해 속 시원하게 캐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난관을 맞닥뜨렸을 때 종종 무릎을 꿇게 되죠 네. 예,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영어 수학 때문에 무릎을 많이 꿇었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무릎을 꿇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야, 이거 무릎 얘기 하려니까 너무 나가네요. 그래요. 오늘 할 얘기가 바로 예. 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인데 정말 세월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입니다. 네. 오늘 이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한미병원 박종천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퇴행성 무릎관절염이란 게 어떤 질환이고 또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예, 퇴행성 슬관절염 혹은 무릎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이제 정의라고 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 오고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진행되고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퇴행성 골관절염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원인으로서는 관절 부위에 이제 외상이 있었거나 관절의 과다한 사용, 어긋난 모양으로 잘못 연결된 관절이나 과체중으로 인하여 관절과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생길 때 잘 생긴다고 정의하겠습니다. 특히 원발성 관절염은 여성에게서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요. 비만증이 있는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정상에서보다 약 2배 정도 자주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이나 즉 쪼그리고 앉거나 자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일을 하는 여성의 경우에 그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보겠습니다. 내반슬, 그러니까 O자형 다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특히 한국, 동양권에서 한국 사람들은 O자형 다리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무릎 바깥쪽보다는 안쪽에 이제 지속되는 체중의 과부하로 골관절염이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관절염의 증상으로서는 처음에는 많이 걷고 활동이 많았을 때 통증이 왔다가 붓기가 나타났다가 충분히 쉬면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다가요. 점차 이제 진행이 됨에 따라서 뼈 마디가 굵어지고 만지기만 해도 아파지고 무릎 관절에 물이 차이고 부어오르고 또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 더 진행되면 다리가 활처럼 휘게 되고 내반 변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다리를 절게 되며 더 심해지면 통증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과정 그림을 보시면요. 좌측에 정상적인 관절에서 특히 내측으로 관절 간격이 감소되어지고 간격 소실이 되고 마지막에는 뼈가 가시처럼 돋아나는 골극까지 형성되면서 통증이 극심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이 점점 진행되면 다리가 활처럼 휘어지고 심할 때는 걷기도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원장님, 이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 무릎 관절염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는 간단한 그 방사선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혹시 저한테 와서 진료를 하시던 환자분도 타 병원에 가서는 관절염이 심하지 않다고 하던데 왜 저는 오늘 이렇게 심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같은 방사선 검사로도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자가 눕거나 앉은 상태에서 촬영하는 방사선 검사와 또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기립 상태에서 찍은 상태에서 방사선 검사는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네. 체중을 싣지 않은 상태에서는 관절 간격의 감소나 관절 간격의 소실 이러한 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또 관절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관절이 부어오르고 물도 채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혹시 류마티스나 통풍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관절염이 아닌가 또 구별해서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관절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외에 정밀 검사로 MRI 등 다른 검사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아직 연골이 많이 닳지 않은 상태라면요. 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같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지 않고 초기인 경우에는 굳이 수술까지 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아세트아미노펜 아니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소염제, 국소 도포용 진통 크림 등의 이제 약물을 무릎 주위에 도포하거나 또 관절 강 내로 하얄란 유론산이라는 연골 주사요법도 있겠고요.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다음에 유전자 치료, 주사 치료요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수술적 치료도 있지만 이제 환자가 통증이 문제가 너무 심하고 네. 그리고 연골 손상이 많이 된 상태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하다가 도저히 이제는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 다른데 물리치료요법에서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통증이 심하게 할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스포츠 손상이나 물론 일반 생활에서도 파열이 올 수 있는 반달 연골 수술, 두 번째 관절경적 미세 천공 수술,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하지요. 절골 교정술, 다음에 인공관절 치환술, 최근에 연구되어 많이 각광받고 있는 줄기세포 시술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관절 연골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요. 위쪽에 대퇴골 연골이 있겠고 아래쪽에 근골 연골, 그 중간에 반월상 연골판 혹은 반달 연골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들어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거나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연골판에 파열이 있을 때는 관절경적으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연골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봉합술까지 할 수 있는 반달 연골 수술 방법이 있겠고요. 연골 미세 천공술이라 하면 관절 연골에 전층으로 노출된 연골 하골에 다발성으로 천공, 그리고 구멍을 낸다는 얘기죠. 골수 자극을 시키고 골수 자극 중에서 출혈과 다기는 간접 줄기세포를 나오게 해서 섬유 연골이나 유사 유리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미세 천공술이라 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공여 부위에 손상이 없고 비용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이라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단점으로서는 손상 부위가 적을 때만 적용되며 강도나 내구성이 매우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부분적으로 연골이 손실되어 있고 연골 하골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다발성으로 저렇게 천공술을 한 다음에 골수 성분에서 연골 세포로 나중에 분화돼서 덮일 수 있는 수술 방법을 미세 천공술이라 하겠습니다. 자가골 연골 이식술이 있는데요. 체중이 덜 전달되는 공여 부위에서 정상 관절 연골과 골의 원주형 이식물을 채취해서 관절 연골 결선 부위로 이식하고 이식 즉시 연골 및 골 결선 부위가 재건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공여부의 손상 문제 가능성이 있겠고 고도의 수술 수기가 요하는 수술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골 결선 부위가 심한 부위에 체중이 덜
전달되는 부위에서 이식을 하여 채취를 해서 이식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아, 무릎 관절염 수술 방법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아플 때만 치료를 받고 뭐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방치를 해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걷는 모습을 뒤에서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O자형? 약간 O자로 휘셨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비교적 휜 다리 교정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교적 50대 연령층의 젊은 층에서 내반 변형, O자 다리가 변형이 심하고 내측 연골이나 연골판 손상이 심한 경우에 O자 다리를 절골술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정상 정렬로 바꿔주는 수술 방법을 휜 다리 교정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인데요. 오른쪽 무릎이 아주 내반 변형, O자 다리 변형이 심했던 환자분, 수술 후에는 이렇게 내반 교정이 많이 되면서 통증도 많이 경감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다른 케이스인데요. 전체 체중 부하 사진에서 고관절, 발목관절 중심선을 그었을 때 내반 변형을 인하여 무릎에는 붉은 선을 보시면 내측으로 체중이 많이 분담되면서 통증이 극심했던 경우고 MRI 검사에서도 연골 손상은 물론 뼈까지도 성분 변화가 심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근위경골 교정절골술이라 하는데요. 무릎 관절 아래쪽에 근위경골에서 절골술을 가하고 틈을 벌린 다음에 휘었던 다리를 일자로 펴주는 수술 도중 장면 하나입니다. 마지막 수술 후 사진인데요. 절골술 가했던 부위에 금속과 금속 나사못을 삽입해서 아래 위 뼈를 고정하고 그 틈새에는 골 이식까지 해줬던 수술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휜다리 교정 수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연골을 새로 재생시키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방법들이 없을 때는 연골세포 손상이나 관절 연골의 손상을 당연시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계속 진통제 복용을 하거나 주사만 맞고 다니거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억질록질 참는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 발표되고 또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줄기세포라는 기술이 있겠고요. 그보다 더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라는 방법이 또 개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억지로 참던 그런 관절 연골에 대한 치료 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명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 혹은 카티스템이라고도 말하고요. 이는 태아 탯줄에 포함된 혈액을 추출해서 얻은 타가 줄기세포를 배양을 하고 이 배양된 세포를 손상된 연골 부위에 투여,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는 한 번의 시술로 가능하며 이 줄기세포 단독으로 시술도 가능하지만 미세천공술이나 휜다리 교정술 등 다른 수술과 함께 시행했을 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미세천공술을 한 다음에요. 줄기세포를 저렇게 도포해서 연골세포로 분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1년 뒤쯤 우리가 카메라를 다시 무릎에 넣어서 검사했을 때 아주 연골세포가 하얗게 잘 덮이고 통증도 많이 경감된 케이스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전자 치료법으로는요. 관절 각 내에 연골세포와 성장인자를 주입해서 무릎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구조적 정상화를 유도해서 퇴행성 관절염 악화의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비수술적 주사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 기간도 아주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연골이 조금 손상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닳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적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공관절이 이때 이제 쓰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사요법, 뭐 다른 미세천공술, 줄기세포 시술, 유전자 치료 여러 가지 시도해서 결과가 좋게 돼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 또한 심하게 더 진행이 되거나 마지막 단계에 찾아오신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닳아 없어진 연골 대신에 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관절 대체물로 치환해주는 수술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행 시에 통증을 없애고 운동 범위를 확보해주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케이스 보시면 오른쪽 무릎에 내반 변형이 아주 심하고 내측 구획이 관절 연골 소실이 아주 심하면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고 내측에 보면 뼈가 자라듯이 골격이 아주 심하게 형성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 아주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인공관절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쪽에 대퇴골과 아래쪽에 견골에 금속성 삽입물이 들어가고 그 중간에 연골 역할을 담당하는 고분자 폴리에틸렌 복합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O형인 그림이고요. 이거는 실제 수술 후에 바로 찍은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입니다. 정면 사진에서 내반슬 아주 많이 휘어있던 다리가 일자로 거의 펴진 상태고요. 측면 사진에서도 인공삽입물의 위치가 아주 적절하면서 환자가 굴곡, 구부리는 것과 신전, 무릎을 펴는 운동에 아주 원활했던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에 인공 반치환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전치환술은 내측, 외측 다 이렇게 구조물을 변경하는 것이고 반치환술은 예를 보겠습니다. 비교적 젊으신 여성분이었는데요. 3년 전쯤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무릎에 무릎 관절 아래쪽에 견골과 비골에 골절이 아주 심했었고 유압, 골유압 과정에서 좀 변형이 심하게 그러니까 부정유압이라고 하죠. 어긋난 모양으로 붙으면서 그 상부에 무릎의 연골에까지 영향을 미쳐 연골이 다 닳고 뼈가 닿아서 걷는데 고통이 아주 심했던 환자 케이스였는데 비교적 외부 외측 관절 연골 상태는 아직 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치환술 하기에는 조금 아까웠던 상태에서 환자분과 상의한 다음에 내측만 바꾸기로 했던 환자 케이스였습니다. 그 수술 전에 MRI 검사상에서 이 환자 내측에 연골은 물론 아래 위 뼈 구조까지도 아주 심하게 침범이 되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는 반치환술 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정면 사진과 측면 사진에서 삽입물이 아주 적당한 위치에 잘 삽입되어 있고 통증도 많이 완화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인공관절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너무 젊을 때 하면 안 된다. 아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아니다, 아픈 걸 꼭 참고 있다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이 참 많거든요. 인공관절, 보통 몇 년 정도 쓸 수 있나요? 예, 환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보통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쓸 수 있고 관리 상태에 따라서 길게는 20년 넘도록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저희들 정형외과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인공관절을 권하고 있는 편인데요. 너무 젊어서 하시게 되면 물론 활동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늦추고 65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65세쯤 되고 고통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을 권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후에 환자분들의 수술 후 관리 및 개인적 생활 습관 차이, 그다음에 무릎에 무리를 덜 주는 자세가 중요하겠고요. 생활 환경의 개선 혹은 또 비만인 경우에는 필히 체중이 감량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 꾸준한 운동과 재활 치료로서 대퇴 사두근,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의 힘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근육이 무릎을 감싸서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꼭 운동 치료를 열심히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양한 관절염 치료 방법을 보셨는데요. 환자분의 나이나 손상된 무릎 연골의 상태, 무릎 관절의 변형 정도, 수술 후 생활 환경이 어떤가, 다양한 인자 등을 고려해서 가장 그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고요.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고통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치료 방법이 많습니다. 네, 오늘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어떤 병이든 어떤 질환이든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주의하고 또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무릎 관절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 살펴본 바로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는 다리의 변형을 미리 교정하고
비만을 치료하며 그 외 생활 습관이나 자세, 운동 등 관절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증상이 발생하고 무릎이 아파오고 통증이 심해질 때는 조기에 전문의와 상담 및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합병증으로 초래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들면 그렇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이 노년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꼭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한미병원 박종천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혜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